안녕하십니까. 남석입니다. 이번 시간은 2057번째 강의로 어머니는 선량하다. 집안의 기둥은 어머니라는 제목으로 인문명예 강의 주요 강의, 인문역사 강의 시간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늘 말씀드린 내용, 제가 지은 책 제목 하단 자막으로 나오고 있는 거 살펴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5월의 가정의 달이니까 어머니와 관련된 가정에 대한 이야기가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가정의 기둥, 이렇게 이야기하면은 가정의 기둥은 아버지와 어머니가 두 분이 계시면은 어느 분이냐? 이 부분에서 참 헷갈리는 분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가정에서 기둥은 아버지다. 왜? 가장이 아버지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이번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 알아놓으셔야 될 것은 가정의 기둥은 어머니다 하는 사실입니다. 왜 어머니냐? 음양을 보도록 그렇고, 음양을 가지고 판단해도 그렇고, 동서양의 풍습과 관습을 보더라도 어머니가 한 가정의 주인이다 하는 사실을, 기둥이 되고 주인이 된다는 사실을 이해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 집안과 가정에 있어 가지고의 주인은 어머니입니다. 그러면은 아버지는, 그러면은 뭐 아버지, 그럼 아버지는 뭐 하시는 분인데,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버지는 세상을 위한 존재다,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즉 말하자면은 세상을 위해서 아버지가 뭐를 하시는데 이런 생각을 하시는데, 이것만은 다른 말로 이야기하자면 대문 밖의 존재다, 이런 의미입니다. 즉 말해서 어머니는 대문 안의 존재인 것이고 아버지는 대문 밖의 존재다. 이건 뭐 말하냐? 아버지는 바깥에서 집안을 지키는 사람이고 어머니는 집안에서 집안을 다독이는 사람이다. 이런 역할이 주어진다. 그 역할이 각각 다르다 하는 사실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즉 말하자면 아버지는 대문 바깥에서부터 집안으로 밀려 들어오는 위험을 방지하는 역할입니다. 집안을 지키는 역할이 아버지의 역할입니다. 외부로부터, 위험으로부터 집안을 보호하는 것, 이 집안을 지키는 것, 이게 아버지의 역할입니다. 그렇다면 어머니는 대문 안에서 집안을 다독이고 지키고, 이게 다독여서 이 평화롭게 만들어주는, 유지시키는 이 역할이 어머니의 몫이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아버지와 어머니의 두 분의 역할이 사주팔자에서도 완전히 구분이 된다 하는 사실을 이해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같다? 아니다. 아닙니다. 완전히 다릅니다. 아버지가 집안의 주인이다? 큰 손이 칠수 있을지 모르지만은 집안의 주인은 어머니다 하는 사실은 바뀌지 않는다는 사실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 어머니는 사주육친으로서 인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버지는 재성입니다. 그런데 인수라는 것은, 우리가 인수라는 것은 일간을 보호자의 역할입니다. 일간을 보호하고 일간을 키워주고 이끌어주는 역할입니다. 이게 인수입니다. 인수인데, 인수는 법률과 규칙에 의한 관에 의해서 작동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인수는 이 관을 좋아하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인수가 규칙과 어떤 그런 그 어떤 뭐, 집안에서의 어떤 이 가법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집안의 어떤 그러한 그 여러 가지 어떤 뭐 규정이라든가 어떤 그러한 그 해야 될 어떤 그러한 일들이 원만하게 하도록 돌아갈 수 있는 이 가법이 완성되도록 만들어주는 겁니다. 이렇게 정말하자면 이것을 바로잡는 이유는 한 집안의 구성원들이 다 올바른 방향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겁니다. 법이라는 것은 올바름을 향해서 나아가는 겁니다. 잘못된 것을 고쳐서 바른 방향으로 접어들도록 만드는 것, 이게 법의 역할입니다. 그리고 이게 규칙이고 제도입니다. 그래서 어머니의 역할은 그 역할이라는 겁니다. 바로잡아주는 역할이다. 틀린 것을 바로잡아주는 역할이다. 이런 의미가 되는, 이게 법의 역할이다, 이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어머니는 그렇게 해서 자식들을 바로 올바른 길로 나가도록 만들어주는 거, 이게 어머니의 역할이다, 이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그럼 아버지의 역할은 뭐냐? 재성인 아버지의 역할은 뭐냐? 재성은, 재라는 것은 집안에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재화는 바깥에서 만들어지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바깥에서 재화를 획득해서, 돈과 재물을 획득해서 집안에 있는 식구들을 위해서, 아내와 자식들을 위해서 쓰이는 도록 만들어주는 겁니다. 이게 재성의 역할입니다. 아버지를 재성으로 규정하는 이유는 아버지가 바깥에서 돈을 벌어서 집안에 있는 가족들을 먹여 살리는 역할이다. 이게 재성입니다. 이게 이 역할이지 아버지가 집안을 움켜쥐는 역할이 아니다는 이야기입니다. 보호자의 역할이고 바깥을 커버하는 역할이다, 이런 의미지
집안을 흔드는 역할이 아니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어머니와 아버지는 각각 다른 역할을 하고 있고 다른 책임을 지고 있는 분들이다 하는 사실입니다. 역할이 다르다. 한 집안에서의 일도 다르다. 이런 의미입니다.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가정의 달이라는 것인데 이 가정이라는 것은 주인과 역할에 우리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가정이라는 것은 어머니로부터 보호받고 양육되고 성장되고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는 과정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이게 가정의 역할입니다. 자식들이 올바른 방향으로 진행해 나갈 수 있도록 어머니가 애를 쓰고 양육하고 키워주고 방향을 바로잡아주고 틀린 것을 수정해주는 역할을 해야 된다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럴 때에 가정에서 일한 어머니의 역할을 아버지는 보조자의 역할로서 만족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아버지가 하는 세상의 일에 있어가지고는 아버지가 주가 되고 어머니가 보조자의 역할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어머니는 아버지를 뒤에서 응원해주는 역할입니다. 이게 아버지와 어머니가 가정에서 하는 역할에서 보조자와 주와 보조의 역할이 차이가 나고 세상에서 나갔을 때 아버지의 역할에서 아버지와 어머니의 주와 보조의 역할이 차이가 난다 하는 사실을 명확하게 이해하면 흐트러짐이 없습니다. 그런데 집안의 모든 일을 권리라든가 책임을 지는 것 이것은 결국은 각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각권의 중심은 누구냐? 어머니라는 겁니다. 이 부분을 아버지가 이해를 해줘야 되는 겁니다. 아버지가 제대로 이 부분을 이해를 못하면은 집안의 평화는 위험해집니다. 아버지가 이 부분을 각권이 어머니 몫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면은 집안이 굉장히 평화로워집니다. 반면에 아버지가 각권을 그 움켜쥐는 순간에 집안은 상당히 삭막해집니다. 어머니가 움직일 수 있는 책임과 권리의 공간이 사라져버리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어머니가 자기 역할을 하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집안의 화평과 평안을 그대로 유지시키는 일이고 그것을 확장시킬 수 있는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절대로 남자가 개입해서는 안 되는 영역이다. 이 말을 남성분들이 확실하게 이해를 해줘야 되는 겁니다. 이 부분은 여성의 권한 속에서 속하는 것이고 여성의 본성에 속하는 것이다 하는 사실을 명확하게 이해를 하면 틀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주에서 이제 인수의 역할인데 사주에서 인수는 어디에 있는 것이 제일 좋으냐? 이거는 월에 있는 것이 생월에 있는 것이 최고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좋은 위치는 생시에 있는 것이 인수가 있는 것이 제일 좋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월시에 있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왜? 연에 떨어져 버리면 월을 건너뛰어야 되기 때문에 방해를 받는다. 왜? 무엇이 방해받느냐? 일간을 조력해 주는 데 있어서 방해를 받는다 하는 사실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걸 정말하자면 옆에 가까이 바로 붙어 있어야 직접적으로 생조가 도와줄 수가 있는 역할을 해줄 수가 있다. 이 점이 유리하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인수는 여러 육신들 중에서 가장 착하고 가장 선량한 육신이다. 이렇게 봅니다. 착한 신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수가 천을 기인이라든지 천을 이득하고 합해버리는 경우에 있어가지고는 평생 이 재난이라든지 위험한 일이라든지 뭐 재앙과 같은 그러한 일을 피할 수가 있기 때문에 자기 자신의 안전을 지킬 수 있는 것이다. 우리가 이렇게 해석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주에서 인성이 있는 사람들, 인수가 있는 사람들은 신약하다. 이걸 겁내지 않아도 된다. 왜? 인수가 옆에서 언제든지 도와줄 수가 있기 때문에 인수가 있는 경우에서는 신약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하는 사실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반면에 인성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일간이 신앙하다 이렇게 돼버리면 이거는 불리하다 이렇게 봅니다. 좋지 않다 이렇게 봅니다. 왜? 넘친다. 사주에서 넘치는 것은 가장 바람직하지 않게 보는 겁니다. 조화를 잃었다 이렇게 봤기 때문에 안 좋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길하지 않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인수가 화계를 만났다 이런 경우에서는 우리가 인봉화계 이렇게 해야 합니다. 만날 봉자입니다. 인수가 만났다 뭐를 화계를 만났다 이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이런 경우에서는 이과나 문과 이공계나 문계나 뭐 어떤 경우든 간에 어느 것도 관계없이 예술계나 뭐 이런 것도 관계없이
어느 분야든 간에 고위직으로 오를 수 있는, 관직으로서 고위직에 오를 수 있는 품격을 지녔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상당히 귀격이다. 이렇게 보고. 그 다음째, 종교적 성향도 상당히 뛰어난 사람이다. 그것이 어느 종교든 간에. 뭐, 기독교도 좋고, 불교도 좋고, 뭐, 이슬람도 좋고, 어느 종교든 간에. 뭐, 이게 상당히 이 품격이 뛰어난 분들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종교적으로. 그 다음째, 뛰어난 예술가적 소양. 예능적 소양을 지닌 사람이다. 그래서 이 소양이 발현되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쉽게 발현될 수 있다. 다른 거에 비해서 빠르게 쉽게 발현된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연애 붙어버리면 더 빠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초년에 발현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정인은 관을 만나야 자기가 가지고 있는 능력과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질을 마음껏 드러낼 수 있는 어떤 틀을 잡았다. 공간을 얻었다. 기회를 얻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관이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관을 만나는 것이 가장 이롭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런데 무관이다. 무관은 돈은 번다. 예를 들자면 부는 얻는데 명예는 얻지 못한다. 왜? 인성 자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명예성이기 때문에, 명예이기 때문에 관을 얻기 때문에 돈은 벌 수 있죠. 관하고 무관한 것이 죄에 관련되는 사안이니까 죄는 얻지 못하지만 명예는 따르지 않는다 하는 사실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역시 뭐 유관무인이다. 예를 들어 관이 있고 인수가 없다. 이런 경우에 있어 가지고도 이 명예는 얻는지 모르지만은 부는 또 얻지 못한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주에 인수가 너무 많은 경우, 이런 경우에 있어 가지고는 몇 차례 이야기했지만은 사주에 인수가 많거나 운에서 그냥 아래 위로 인수가 때려 들어오면은 이런 경우에서는 청소년 시기에 부모를 떠나서 생활할 가능성이 많다. 청소년 시기까지는 부모에서 떠나서 생활할 수 있고 또한 나이가 들어서 노년에서는 자식과 인연이 열번 인연 운명을 지녔다.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청소년 시기에 어머니를 여의는 어떤 그러한 안타까운 일이 생긴다. 어머니를 여의는 안타까운 일이 생기는 것은 이 사주에 재가 많아가지고 재가 재극인을 해버리니까 인수를 극하는 문제 때문에 어머니를 일찍 잃게 되는 어떤 그러한 아픔을 겪는 일이 생긴다. 그래서 사주에 재가 많고 인수가 무건이면 아주 위험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인수격이 예를 들어서 파격이 됐다. 이렇게 되면은 가업을 잃는다. 정말 우때 어른들이 해오던 어떤 일들이 내대에 와가지고는 끊어져 버리는, 가업을 잃어버리는 이런 일이 생길 수가 있는 것이고, 그 다음째 이것을 이제 그 파격이 되면 가업을 잃고, 이거는 가업을 잃는다는 것은 우리가 가리켜서 파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조상이 파에 깨졌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조업이 깨졌다 이렇게 보고 파가가도 이 위험도 또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근본을 잃어버린다 하는 겁니다. 정말 그 근본이라는 것은, 인간의 근본이라는 것은 가정입니다. 가정을 잃어버린다 하는 것이 파가를 겪는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가정을 잃어버리는 것 자체가 남녀도 불문하고 자기 가정을 잃어버리는 것, 이것 자체가 굉장히 위험한 일이라는 사실을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게 파가의 위험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인수가 너무 많으면 고향을 떠나서 살기 쉽고, 이게 작년 시기까지는 갑자기 부유하다가 그 시기에 갑자기 가난으로 추락해버리는 이러한 위험도 있다. 그리고 이게 인수가 파격이 되면은 이 영화로운 어떤 그 시기도 굉장히 제한적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이 영화가 길지 않다. 쭉 나가지 않는다. 한 순간 딱 끊어져 버린다. 이 사실이 안타깝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반대로 인수가 파격이 없다 이런다. 인수를 극하는 그게 어떤 작용이 없다. 이렇게 되면은 평생이 복이 두텁다. 후복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재산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산이 줄어들지 않는다. 늘어나면 늘어나지 줄지 않는다 하는 것. 이거 자체가 복이다. 이게 길명이다. 이렇게 해석합니다. 그리고 인수가 정관을 만났다. 이렇게 되어 있으면, 사업의 인수가 정관을 만났다. 이렇게 되면은 청년 시기에, 안 그러면 정관 운을 만났다. 이렇게 되면은 청년 시기 초년 발복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성공의 어린 나이에 남들이 한창 먹고 시작하려 할 때 이 사람은 이미 명성을 얻게 되는, 이 성공의 기회를 얻어서 상당히 잘 나가는 그러한 상황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인수를 가지고 사주에 무관인 경우에 있어가지고는 관운이 되면은
발복할 수 있는 기회를 손에 쥔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수라는 것은 한 집안에서 가정에서 어머니의 역할을 하듯이 한 사람의 운명에 있어가지고도 비슷하거나 동일한 역할을 한 사람의 운명에서도 한다는 겁니다. 이 사실을 인수가 한 집안에서 어머니의 역할을 하듯이 인수는 인성은 육신으로서 인수는 한 사람의 운명에서 어머니와 같은 역할을 역시 해준다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자식의 성공과 명예를 원하기 명예롭기 원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한 운명에서는 이 인성이 관을 원한다. 그래서 관으로서 고위직으로 출세할 수 있는 바탕을 만들어주는 것. 이게 인수의 역할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인수는 관을 만나는 것을 반가워한다 하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인수가 사주에 있는 경우 무관에서는 이 관운을 만나야 관직에 진출할 수 있는 것이고 또한 이미 관에 있는 사람들은 좀 더 이 직급이 높아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안 그러면 좀 더 강한 어떤 관의 직장으로 이동이 가능한 어떤 이렇게 기회를 만날 수 있고 안 그러면은 고위직으로 영전할 수 있는 기회를 손에 쥔다. 우리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다음 시간에 또 이야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